것은 골절입니다.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깊게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조심하셔야 할 만한 부분들을 몇 가지 정리해봤거든요. 화면들 함께 보시죠. 낙상을 막으려면 먼저 몸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면서도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는 게 좋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으면 몸의 균형을 잡아줘 안정적인 걸음을 걸을 수 있다. 또 집안의 작은 물건들을 치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특히 노인들은 화장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방에 요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네, 화면으로 확인하신 이 몇 가지 것들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일상생활에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저희가 팔이나 다리 같은 부분의 골다공증은 뼈의 골절을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척추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금 여기 있는 뼈의 모양을 보았을 때 금방 알 수 있죠. 네. 이 팔, 다리나 이런 거는 길게 돼 있으니까 부러지면은 부위에 기능이 안 되니까 움직일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이 척추는 아시다시피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벽돌을 이렇게 채워 채우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 척추 주변은 앞쪽에는 배가 뒤에는 근육 이게 다 이렇게 싸고 있죠.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대한 골절을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짜부러지는 이런 골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골다공증 골절이라도 이렇게 긴 뼈에 오는 이런 거하고 척추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고 또 여기는 골절이 오면 한 번 모르니까 조금씩 아까 짜부러지는 거 한 군데 보니까 여위에 아래 밑에 이리 오다 보면 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허리가 좀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네. 이런 현상까지 오는 등등이 긴 뼈에 오는 거하고 네. 척추에 오는 다공증의 압박골절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네.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압박골절 엑스레이 사진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함께 보면서 좀 비교를 해보시죠. 네, 이제 척추의 측면 사진인데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자주 본 게 아니니까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하여튼 허리뼈를 옆에서 이렇게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벽돌 같이 돼 있죠. 골다공증이 오면은 여기 좀 빨갛게 원을 그려놨는데 다른 거는 잘 사각형으로 가고 있는데 요 마디가 이렇게 앞으로 탁 짜부러져요. 이게 뭔가 약하니까 짜부러지면서 압박골절이 왔다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한 군데 와 있는데 이런 것이 여러 군데 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그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 꼬부랑 할머니가 된다고 하는 그 꼬부랑 증상 있죠. 그것도 압박골절로 인해서 오는 건가요? 그렇죠. 뭐 넓은 의미로 보면 압박골절이고 이제 실제로 압박이 돼서 짜부러지고 또 좀 지나다가 또 다른 데가 짜부러지고 짜부러졌던 데가 또 얼마 지나 또 짜부러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네. 골다공증 자체가 계속 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이 신체 전체를 그 받치는 기둥 아닙니까? 이 척추라는 게. 몸을 이렇게 딱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골다공증이 오니까 그 지탱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가라앉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증상 같은 건 사실 따로 없는 거죠. 조금씩 짜부러지고 이럴 때는 예. 그냥 뭐 허리가 좀 불편하고 아프다 이런 정도고 네. 아까 엑스레이 보듯이 이렇게 탁 압박이 되면서 골절이 될 때는 뭐 이런 데서 부러진 거나 뭐 진배 없이 뭐 아파서 꼼짝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드니까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물론 경할 때는 뭐 다른 적극적인 치료는 필요 없지만은 네. 제일 기본적인 거는 골다공증 치료를 해야 된다. 네. 점점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고 다른 데 반복될 위험이 있으니까 자세를 반듯하게 자세를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점점 더 압박받을 위험이 많죠. 네.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도 하고 또 앉아서 일할 때 이렇게 되지 않도록 네. 이렇게 보조기 착용하는 게 이제 그런 것도 좀 차서 보호를 해준다. 앉아서 일정한 일할 때 이런 것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운동
자꾸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려고 그러니까 네. 펴주려고 하는 이런 운동. 의식적으로. 네, 의식적으로. 지금 한번 이렇게 좀 펴보세요. 쫙쫙 한번 펴보세요. 아, 이것만 해도 시원한데. 네, 한번 쫙 펴고 나면은 공기도 싹 많이 들어오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키가 좀 커진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운동을 통해서 근력 강화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네. 나이가 들면 당연하게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를 좀 늦출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뭘 많이 준비하셨나요, 교수님? 이 골다공증하고는 음식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저도 자주 먹고 내 주변에도 권하고 환자들이 오면은 항상 이야기하는 몇 가지 뭐 맨날 우리 먹고 흔히 보는 것들. 그러네요. 첫 번째 보면 우유가 있고 두부가 있고 치즈가 있고 뭐 다시마 김 이런 종류가 있고 멸치가 있고 야구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우리 하루에 아주 건강한 사람은 한 700ml 정도만 1g만 칼슘을 먹으면 돼요.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 아까 65세 이래 되고 골다공증이 이제 위험 수준에 들어오고 이래 되면은 남자 같은 경우 하루에 한 1000ml, 네. 여자 같은 경우는 1500ml 이런 정도로 칼슘이 이제 최소한으로 섭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유도 한 잔, 두부도 뭐 한 모, 치즈도 한 쪼가리 이런 등등을 해서 하면은 하루에 필요한 칼슘이 섭취가 되니까 우리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네.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좀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뭐 음식을 못 먹게 되면은 햇볕이라도 쬐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 햇빛을 쬐면은 피부 밑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요 몸속에.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우리가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네. 비타민 D가 없으면은 흡수가 안 됩니다. 그냥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하루에 한 20, 30분씩 좀 가급적이면 노출을 좀 많이 해가지고 산책도 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햇빛이 피부에 닿아가지고 비타민 D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거 먹을 때 아주 흡수가 잘 되도록 하니까 건강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골다공증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내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명의진료실 시간입니다. 국내 최고의 뼈 전문의 유명철 교수와 함께하고 계세요. 교수님, 예. 와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그렇습니까? 네. 와. 아마 병원에서 어울린 줄 알았더니 이거 바깥에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뼈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셨던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예, 주변에 폐경기인 분들이 호르몬 주사를 많이 맞으신다는데 골다공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골다공증 치료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르몬 치료입니다. 폐경기 되면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러나 이제 호르몬 주사를 통해서 다공증 치료할 때는 그걸로 인해서 뭐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는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점검하면서 그 약을 쓰셔야 되는 그게 주의점입니다. 네. 오늘 명예의 건강 비결, 골다공증과 골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오는 골절은 특히나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엉덩이 뼈, 고관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